2022년 7월 3일 새벽 12시 55분입니다. 포스코 쪽 매수는 유지인데 좀 하향을 했고요. 지금 20만원대니까 뭐 조금 했지만 어쨌든 지금 뭐 원자재 이슈가 아직 괜찮기 때문에 철강이 좀 전체적으로 좀 빠졌어요. 빠졌는데 뭐 조선 쪽은 좋겠지만 저 포스코 홀딩스에는 조금 매출은 줄어들 수도 있다. 후판 가격 좀 있으면 이제 정할 것 같은데 아마 동결 수준일 거라고 보거든요. 뭐 그래도 그 정도면 꽤 잘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자회사에서 원자재 쪽 트레이딩 하는 쪽도 매출 잘 나올 거라서 아마 2분기도 괜찮을 겁니다. 네. 하반기 실적이 둔화가 아쉽다고 했으니까 2분기가 8월 달이잖아요. 그래서 좀 빠졌을 때 좀 사도 괜찮은 네. 그런 위치가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 보예수 기간 만료가 있어가지고 원래 좀 많이 떨어졌고 지금 크게 뭐 그게 없는 거죠. 그리고 그 노래 들어봤는데 사실 그 JOB라는 친구가 그 춤 댄서잖아요. 댄서 그 춤 꽤 잘 추는데 락 하드락 까지는 아닌 뭐 그 정도 락 기반의 음악을 냈더라고요. 들어봤는데 그래서 조금 의외다라는 생각은 좀 했습니다. 어쨌든 뭐 앨범 나왔고요.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 CD 없는 앨범. 요게 이제 순위에도 영향을 있을 수 있어서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이렇게 한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그리고 한국 항공 우주 뭐 MOU가 있었고요. 뭐 특별한 건 아니고 네. 항공우주가 빠질 때 목요일날 좀 많이 올랐었어요. 그 나토에서 방산 플러스 그 원전 이슈가 조금 있어가지고 그런 게 좀 있었고 그다음에 뭐 에어컨 판매 그리고 좀 이따가 나올 이제 3나노 공정 6월 31일날 그 약속대로 나오긴 했습니다. 근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실적은 잘 나왔는데 이제 하반기부터 해서 줄어들 거다. 한 6개월 정도 내년 초반 정도면 회복할 거라고는 하는데 이제 그동안 좀 침체가 계속 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마이크론이 이제 잘 나왔음에도 빠졌고 삼성전자도 뭐 이렇게 마이크론이 빠지니까 같이 빠지고는 있습니다. 장기로 보면 꽤 좋은 위치라고 아직도 생각하니까요. 네. 그리고 요게 공시가 뜨고 나서 뉴스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. 요것 때문에 그동안 올랐다가 뉴스에 그냥 던진 것 같아요. 조금 그렇더라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폭력 확대 미국. 근데 요게 지금 바이든 그 미국 대법관이 보수 성향이 좀 더 많아가지고 친환경 관련된 요런 걸 좀 태클은 뭐 좀 건다곤 하는데 7월 7일날인가요? 수요일날 그 유럽에서 그 택소노미 관련된 걸 좀 잘 받으면 유니슨도 뭐 크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. 그게 규모가 꽤 크기 때문에 하이브 모바일 출시 뭐 이런 건 잘 안 하죠. 근데 예. 팬들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리고 국일 제지 이런 게 있었는데 글로벌 기업과 협력 방안 논의이기 때문에 좀 그런데 뉴스 뜨고 좀 살짝 올랐습니다. 에이소프트가 이제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을 것이다. 그 리니지 W죠. 월드 쪽 실적이 갑자기 확 죽었다 그래요. 그래서 그 영향인 것 같고 지금 게임 쪽이 상당히 좋진 않은데 나중에 뭐 또 크게 올라갈 타이밍은 올라갈 테니까 그때까지 좀 버텨야겠죠. 한국카본은 그 신고가 찍고 목요일날 그리고 금요일날 조금 빠졌습니다.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이제 파업 중인데 이제 외국인들부터 해서 좀 이렇게 좀 인원을 좀 들여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조만간 7월달에 아마 인력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지금 일이 많은데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파업 같은 경우도 있고 뭐 인건비 좀 올려달라 뭐 이런 거 얘기도 있고 좀 뭐 이래저래 복잡합니다.
뭐 한국 카본은 이제 드디어 이제 LNG 관련된 이런 게 나왔고요. 한두번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. 수주가. 그리고 요거 쿠키 상품.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아직 GS 리테일이 하락장에 꽤 잘 버텨주고는 있긴 있거든요. 이게 워낙 바닥권인데다가 뭐 BGF 같은 경우는 워낙 잘 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투자를 많이 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주가는 안 올라가지만 빠지지도 않는 위치예요. 그러니까 지금 사서 탄력 받을 때 뭐 정리하기는 좋을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SM이 8월 이제 5년 만에 대면 공연 하고요. 사람 꽤 많이 올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나노, 3나노 드디어 했습니다. 이제 인텔이 3나노 따라가지 못하면 2나노로 갈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. 이렇게 네 이제 이업 나왔고 수출입 동향 수출음도 괜찮아요. 괜찮은데 이게 이제 그 무역 수지가 좋지가 않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무역 수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게 원자재 이슈가 크다 보니까 안 좋을 수밖에 없죠. 네 근데 이제 정부에서 어떤 또 방향을 내느냐에 따라서 또 심리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또 잘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없습니다. 그리고 네, 카이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방산 쪽도 이제 나토 쪽에 뭐 가면서 무기가 뭐 우리나라 무기가 요즘에 좀 좋으니까 좀 뭐 계속 괜찮을 거예요. 여기 또 북한, 러시아, 중국 계속 이제 도발부터 해서 서로 뭐 좀 사이가 멀어질 듯 하니까 여기는 뭐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삼성전자는 더 떨어졌죠. 네,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네, 삼성전자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에스텍스부터 보겠습니다. 6월 30일 날 VI가 나와졌어요. VI가 나왔는데 에스텍스 엔진은 뭐 그다지 뭐 네, 윗꼬리 3,600원까지 왔으면 제가 이제 매도를 했을 텐데 요까지는 안 찍어주더라고요. 추매한 거 좀 정리해야 제가 다시 들어갈 건데 네 지금 작업을 더 하기가 조금 아직은 제가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뭐 그냥 냅두고 있습니다. 네 3,600원 뭐 찍어주면 그때 정리하고 또 빠지면 다시 사면서 버티면서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주가가 이렇게 빠질 일인가 싶은데 뭐 때문에 유증 아니면 뭐 돈 뭐 부채에 관련된 이자 갚는 비용이 좀 크다던가 뭐 그런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 좀 밀고 있죠. 뭐 여기는 일단은 뭐 다른 쪽이 좀 잘 되길 바래야 될 것 같고요.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뭐가 없습니다. 네. 어쨌든 좀 매도 조금만 더 올라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좀 아쉬웠습니다. 여기에 맞춘 것 같네요. 그다음에 스틱스 중공업 그 홈페이지 보니까 들어가 보니까 뭐 이렇게 그 정부 과제도 있고요. 그다음에 신입 경력 사원 모집하는 거 봐서 뭔가 많이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뭐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사람 뽑는 거겠죠. 어쨌든. 이쪽은 뭐 비정규직이고 이쪽은 정규직이더라고요. 4,600원 한번 찍어줘서 꺾이겠다 싶었는데 뭐 STX 중공업도 대략 뭐 그 정도에서 네 이게 원래 저항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한번 올렸던 것 같습니다. NG는 VA가 나왔는데 여기는 뭐 안 나왔고요. 그나마 좀 따라가면서 이 정도 올라가는 거 그리고 최근에 큰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는 버텨주고 있다. 기자재 한국화본이 꽤 좋기 때문에 여기도 좀 올라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뭐 실적이 안 나오니까 여기는 뭐 크게 기대는 뭐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기대감으로 올라갈 때까지 그냥 버티면 될 것 같고요. 머니투데이 주간으로 해서 이런 게 됐다고 합니다. 뭐 큰 건 아니고 환경 쪽 후원에 그 환경부던가요? 뭐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게 있었고요. 조선 쪽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조선주들 같은 경우 대우조선의 양은 좀 적은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러시아 쪽 발주했던 거 이쪽을 캔슬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. 이게 나중에 배가 안 팔리면 그러니까 러시아랑 완전히 갈리면 조금 애매할 수도 있다. 뭐 이렇게 그러니까 썩 좋지 않을 수도 있다.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그런 게 있고요. 대우조선의 양은 일단
파업을 끝내야 이제 중공업 같은 데서 좀 영향을 더 탄력 있게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당장은 이제 월요일 날 좀 장이 좋았기 때문에 좀 올라갈 것 같아요. 위로 좀 더. 그리고 한 4,600원 정도에서 멈추지 않을까. 많이 올라가 봐야. 네.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. 엔진은 뭐 괜찮고요. 차트. 네. 고 윙이푸드. 6월 30일까지라고 했는데 결국은 또 이번에도 약속을 안 지켰죠. 그래서 이제는 이제 막바지로 나중에 오르든 말든 이제 거의 정리할 예정인데 7월 달에 바이든이 또 중국 관세 철폐할 수도 있거든요. 아마 7월 달 그 지표 나오고 7월 13일 14일 정도 지표 나오고 또 사우디도 지금 원유를 거의 그 풀캐파라고 풀캡 그 캐파세리 그 최대치 거의 최대치를 뽑고 있기 때문에 뭐 이란이든 뭐 다른 쪽이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바이든이 그쪽으로 이제 뭐 가긴 갈 거예요. 이미 잡혀 있으니까 갔는데 큰 영향은 없을 거고 뭐 증산해달란 말은 안 할 거다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. 그러면 이란 쪽을 풀던가 아니면 베네수엘라를 풀던가 아니면 중국 관세를 풀던가 셋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번 나토에서 하는 거 봐서는 안 할 것 같기도 해요. 선거 이기려면 해야 되는데 그게 안 잡히면 풀 수는 있단 말이죠.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상하이 봉쇄가 이제 풀렸거든요. 한 요 정도 때 풀렸는데 그 영향으로 뭐 중국 쪽 올렸는데 이제 푸드나무 쪽 혹시라도 될 수 있어서 제가 한 2주 정도만 더 버텨보고 안 되면 그냥 싹 정리를 할 겁니다. 안 올라가면 어쨌든 이제 마무리되는 이제 작업이 될 것 같아요. 네. 단알 요거 때문에 잠깐 올랐어요. 잠깐 올랐다가 밀려버렸죠. 장이 안 좋아서기도 한데 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그 금요일날 밀리고 원래 요 정도면 더 떨어져야 되거든요. 거래량 터지고 근데 오히려 올라가기 좋은 올라가 봐야 뭐 얼마 올라가겠어요. 이 정도까지 많이 올라가 봐야 일단 이제 페이 프로토콜 거의 시점이 다 와서 일단 단알은 제가 원래 목요일 금요일 정도 정리를 할까 말까 고민 계속 하다가 냅뒀는데 정리를 아마 다음 주에 할 것 같습니다. 아직도 100% 확신은 못했는데 이쪽 하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코인 쪽 올려놨다가 페이 프로토콜이 만약에 호재가 뜨면 그 페이 코인에다가 돈을 넣을 거예요. 여기는 올라가 봐야 이 정도인데 페이 코인은 한 2배 3배 이렇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. 거의 1000원 가까이 이상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이것도 뭐 연상 갈 수는 있어요. 한 2연상? 1연상? 2연상 정도까지 갈 수 있는데 그래봐야 만원 근처까지 될 것 같기 때문에 이제 코인 쪽으로 네 일단 만약에 악재 터지면 그냥 페이 코인도 정리를 할 겁니다. 바로 요거는 이제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. 그 유니슨 나쁘진 않았어요. 이 정도면 나쁘진 않았고 지금 이제 텍소노미 관련해서 그 수요일 날 EU에서 이제 발표 나오거든요. 거기에 이제 원전이랑 LNG 여기 이게 이제 그 친환경으로 분류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인데 분류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 쪽이 튈 거예요. 태양광이랑 풍력이 아마 가장 크게 움직일 텐데 태양광 쪽이 가장 효율이 좋기 때문에 그쪽이 좀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풍력도 올라가기 좋은데 한 3,000원까지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.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결과 보고 사도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. 네, 그래서 뭐 좀 지지부진한데 어찌됐건 가야 될 종목이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도 좀 터졌잖아요. 우상향이 되긴 될 겁니다. 좀 길어지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좀 가다가 쭉 뜨겠죠. 그때까지 버티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대한전선 그냥 고만고만한 자리 있어서 그냥 냅두고 있습니다. 특별히 뭐 할 건 없고 여기도 인프라 확대되면 전기 또 공급 많이 하게 되니까 이제 그때 오르겠죠. 그때까지 이제 버티시면 되겠고 많이 빠지면 여기도 좀 사도 되는 구간 이 정도 1,700원 정도 오면 1,700, 한 1,600, 1,700 이 정도
네, 여기 요 정도 기준 잡으면 되겠네요. 한 1600, 한 중반 후반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, 뉴스는 특별히 없었고요. 그다음 SM 라이프. 여기도 이제 토르가 다음 주 개봉하긴 하는데, 여기 지금 디즈니 쪽이랑 블루레이 계약 끝났다고 하더라고요, 4월 달에. 그래서 영향이 없을 수도 있고, 아니면 그냥 또 테마로 올라 버릴 수도 있긴 합니다. 뭐 그런 거 잘 보시면 되고, 매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좀 오를 것 같죠. 그래서 다시 2,000원 또 한 100원, 200원 정도까지는 월요일 날 또 올라갈 것 같습니다. 뭐 2,000원 아래, 2,100원 전까지니까 요 구간이면 그냥 장기로 완전히 침체가 가지 않는 걸 전제하에 사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봐요. 그리고 이제 펄어비스, 게임주들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이 정도면 좀 내려올 만큼 내려오긴 했거든요. 3만원까지는 내려가기 좀, 요까지는 힘들 것 같고, 대략 뭐 한 4만, 한 4천, 5만 정도, 많이 올라가 5만 6천원 정도, 이 정도까지 횡보 좀 가다가 나중에 튈 때 한번 또 치겠죠. 좀 힘들더라도 버티면 됩니다. 요 구간을 버티면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. 그런 것처럼 그 구간을 좀 버티면 나중에 이렇게 다시 올라갈 거예요. 나중에 한 8만, 9만 원 정도에서 많이 걸릴 테니까 이때 정리할 걸로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계속 좀씩 줍줍 해가지고 도깨비 나오기 전에 매도하셔도 수익 날 거예요. 기대감이 꽤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, 그 게임이기 때문에. 그리고 GS 리테일, 나쁘진 않죠. 지금 워낙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 어디선가라도 뭐 매출이 잘 나오면 생각보다 탄력 크게 나올 거예요. 한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, 3만, 3만 5천원까지는 갈 것 같은데, 여기서 크게 밀리지는 지금 않는 거잖아요. 뭐 저는 매수 계속 해도 된다고 봅니다. 일단은 제가 다른 쪽 이제 사고 있는데, 이쪽 샀다가 여기 그때도 이 자리면 들어갈 것 같고, 지금 편의점 쪽 도시락 판매 많이 늘어나고 있을 거예요. 인플레이션 등등 해서. 네,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다. BJF 리테일은 지금 실적 잘 나오고 있습니다. 키스트, 미친 듯이 지금 밀렸는데, 뭐, 이 정도면 뭐, 이야, 그쵸. 거의 코로나 때 터졌을 때 만큼 내려왔는데, 다시 또 올라갈 겁니다. 이제 만 원까지는. 그러니까, 완전 침체 가는 거 아닌 이상은, 괜찮다고 보고요. 키스트가 매출이 왜 계속 마이너스냐면 IP를 고수해가지고 그렇거든요. 고수를 안 하고 그 안정적으로 OTT에 돈을 받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, IP 그 구경기도 그렇고, 그러니까 잘 될 줄 알았나 보죠. 그러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. 그런데 어쨌든 또 키스트에서 다른 쪽도 이제 인수를 했잖아요. 그 뭐죠, 박서준 씨 나왔던 그 좀 그쪽 좀 괜찮은 미디어 쪽 인수했는데, 그쪽 이제 시너지나 아니면 그쪽에서 좀 잘 나올 것 같긴 해요. 그리고 SM 메가건이 있어서 크게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. 16,000원, 2만원 정도까지도 튈 수 있으니까 지금 자리 괜찮아요. 좀 빠졌을 때 그냥 사시면 됩니다. 네. 뭐 더 밀릴 수는 있죠. 더 밀릴 수는 있는데, 이 정도면 충분히 매력적이다. 네, 적자 기업이긴 해도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삼성전자, 이제 배당은 이제 나올겠죠. 이제 배당은 나올 테고, 3나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인들이 던지는 거니까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. 근데 이거 어쩔 수가 없고, 여전히 이 정도 가격은 저는 이제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, 뭐 많이 밀려봐야 52,000원까지, 58,000원 아래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, 장기로 봤을 때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, 여유 되시면 조금씩 조금씩 월급 받으신 분들은 이제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만도, 만도는 이제 추매한 거 5만원, 이거 5만원까지 갔잖아요. 딱 5만원에 매도가 됐습니다. 이거 빨리 걸어놓길 망정해지게, 이게 찍고 내려와가지고 5만원에. 그래서 안 팔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금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. 만도는 추매, 일단은 단기로 안 할 거고, 일단, 현대차 파업 이슈 있거든요? 현대차? 그 현대차 파업 이슈 있어가지고, 그, 노조에서 70% 정도가 찬성했더라고요. 그래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 추매는 안 할 거고,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튀어 오르면 그때 정리를 할 거고, 이 돈은 뭐 다른 쪽,
쪽을 투자할 것 같습니다. SM 라이프나 뭐 이런 쪽. 스튜디오 드래곤 괜찮죠? 여기는 이제 7만 원 아래 그냥 여기면 그냥 줍줍줍줍 혹시 또 빠지면 2분기 흑전 예상이고 역대 최대 매출 예상 지금 이미 나왔어요. 그 리포트가 그러니까 아마 실적집 부합 나오면 요까지는 가겠죠. 한 7만 8만 원 정도까지 요까지 갈 거니까 7만 원 아래에서 그냥 사시면 되고 목요일날 사실 하락장이어가지고 제가 좀 빠졌을 때 걸어놨는데 제가 이 정도 걸어놨거든요. 근데 안 빠져가지고 매수가 안 됐어요. 매수가 안 됐는데 여기는 이제 꼭 샀어야 되는 구간인데 못 산 게 좀 아쉽고요. 어찌됐건 네, 좀 만도가 매도돼서 이제 그 돈으로 여기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쉽게 매수는 안 됐습니다. 또 빠지면 여기는 그냥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. 여기 경기 침체가 와도 주가 좋을 거예요. 지금 한국카본처럼 한국카본 보이시죠? 네, 지금 뭐 경기 뭐 꼬꾸라진 거랑 상관없이 올라가잖아요. 마찬가지로 스튜디오 드래곤 7만 원 아래 사시면 수익 웬만하면 보신다고 웬만하면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잘 버티시면 되겠고요. 그다음에 국일제지 뭐 잠깐 툭 튀어줬고요. 뉴스 나오고 그리고 이제 밀가루 가격이 떨어져서 여기는 뭐 탄력이 한 번도 안 나와가지고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. 다른 곳은 뭐 몇 배씩 올랐는데 미국 쪽 여행 쪽 완전 많이 박살나고 있고요. 금요일날 여기 이런데 금요일날 좀 괜찮았고 여기랑 뭐 스펙주도 좀 괜찮았던 걸로 화천기계도 지금 정도면 살만하죠. 이 정도 2200, 400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. 좀 나중에 올라오겠죠. 그리고 좀 기계 쪽 요즘에 좀 이제 침체가 오면 더 빠질 수는 있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차라리 더 안전한데 이런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더 좋을 거고요. 그리고 여기도 이제 다음 주 급등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터졌었기 때문에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습니다. 뭐 8천만 원까지. 그리고 화장품이 지금 생각보다 좀 잘 힘을 못 받고 있고요. 여기 휘토류 관련돼서 이슈가 있어가지고 한번 툭 튀어줬습니다.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. 그리고 지금 금요일날 나토에서 좀 중국이랑 지금 그 완전 그 선을 나누는 작업을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히토류 이슈 또 나올 것 같거든요. 여기도 좀 많이 빠졌잖아요. 여기서 좀 밀리면 사도 된다고 봅니다. 아니면 이 자리에서 사도 테마로 수익 보기는 괜찮은 자리라고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그래도 좀 무난하게 여기도 이제 배당 나올 거예요. SK 그리고 KT도 이제 조만간 그 K뱅크 상장 IPO 준비 중이죠. 그래도 이제 보호 예산 물량 풀리면 정리를 할 텐데 아무리 지금 코인 쪽이 안 좋아도 수익이기 때문에 팔면 수익이 여기서 매출이 꽤 많이 잡힐 걸로 예상이 됩니다. 이게 그 위메이드맥스가 카카오 쪽 최근에 그 매도해가 돈 많이 벌었거든요. 그처럼 여기도 돈 많이 들어올 겁니다. 한국카본은 신고가 또 한 번 또 찍어줬고요. 이 힘든 장에 미코 지금 많이 빠져 있는데 SOFC 쪽 좀 잘 터지면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때까지 버티시면 되는데 여기도 뭐 사도 되는 구간이니까 잘 버티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펜오션 뭐 지금은 좋은데 이제 하반기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좀 빠졌고요. 뭐 HMM도 뭐 조금 뭐 그런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됐고 대우조선의 양이 살짝 튀어 올랐다가 네, 좀 금요일날 이제 그 아마 어느 정도 수익 난 걸 좀 정리한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차트만으로 보면 꽤 괜찮은 차트잖아요. 앞으로 더 올라가기도 좋고 이제 해외 쪽 인력 들어오고 하면 또 더 좋아질 것으로 파업이 좀 빨리 끝나야 되는데 임금 협상 지금 30% 더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어쨌든 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어느 정도는 조금 뭐 탄력적으로 해서 합의가 잘 됐으면 합니다.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는 뭐 이 힘든 장에 너무 좋았죠. 네. 그리고 하이브는 뭐 힘 못 쓰고 있고 스맥도 괜찮아요. 스맥도 지금 뭐 이 정도 잘 버텨주고 있고 여기는 매우 좋고 그렇습니다. 두 개 지울 거라서 그냥 계속 보고는 있네요. 계속 좋으니까 여기는. 네. 이번 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